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레이나 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감자 볶음 하려고 감자 채치고 있어요. 가끔 해먹으면 감자볶음이 또 별미잖아요. 감자를 꼭 이렇게 물에다 헹궈주세요. 기름 넣고 참기름 섞어서 약간의 기름에 헹궈진 감자를 넣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감자를 넣고 소금을 넣고 볶잖아요. 제가 저번에 소금을 넣는다는 게 그만 실수로 설탕을 넣었지 뭐예요.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오늘도 그때 실수로 만들었던 그 감자볶음 그대로 해볼 거예요. 네, 약간의 수분기를 이렇게 물을 좀 적셔주고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제가 실수로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억을 되살려서 설탕 좀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맛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이제는 감자볶음을 계속 그렇게 해먹게 됐어요. 감자 조림도 아니고 볶음도 아니고 그런 요리가 되었습니다. 야채도 좀 있으면 함께 넣어주면 좋겠죠? 감자 조림을 하면 깍둑썰기로 보통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잘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채를 쳐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까 설탕 넣었죠? 간장, 고춧가루, 마늘. 나중에 모자란 간은 소금 조금 더 해주고요. 후춧가루 넣고 드실 때 참기름 깨 살짝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줘요. 감자를 아까 물에다가 헹궜기 때문에 감자의 전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요.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감자가 한알한알 채가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그냥 볶으시지 마시고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깨, 모자란 간 소금 좀 넣어주고요. 참기름 둘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감자볶음인데 뭐 이렇게 먹은 뒤로는 계속 감자볶음을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 네, 이번에는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릇에 참기름 두 숟갈 정도 올려주고요. 2인분이면 두 숟갈 정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적당량 넣어서 센 불이 아니라 약한 불로 좀 볶아줘요. 고춧가루가 금방 타기 쉽기 때문에요. 불 세게 하지 마시고 중불 이하로 해서 고춧가루 참기름에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 넣어줬고요. 조금 더 양파 볶아주고요. 그 다음 물을 소량 부어줘요. 자, 여기에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 순두부가 되고요. 김치를 넣으면 김치 순두부가 되고요. 저는 이날 굴 조금 하고 바지락, 냉동 바지락이 있어서 좀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볶아줘요. 자, 여기에 국간장, 또 멸치액젓으로 맛을 내주고요.
마늘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 물을 잡아줄 건데요. 물을 많이 넣지 마세요. 순두부가 물이 너무 흥건하면 맛이 없거든요. 소금으로 간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봤을 때 짭짤해야 순두부가 들어가면 간이 맞아요. 자, 순두부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내면 완성이에요. 쉽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물의 양을 많이 잡지 마시고요. 순두부는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국물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순두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고요. 파 넣어주시고 네, 때에 따라서는 또 계란도 하나 이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두부 완성됐습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 고추기름이 싹 올라온 순두부 먹음직스럽네요. 오늘은 미역국입니다. 물에 잘 불린 미역을요 이렇게 바닥바닥 씻어 주셔야 돼요. 손으로 조물조물 빨래하듯이 바닥바닥 씻어주세요. 그래야 국물이 빨리 우러나오고 뽀얀 국물이 나온답니다. 냄비에 역시 참기름 둘러주시고요. 씻어서 잘린 미역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줄게요. 자, 여기에 국간장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볶아줍니다. 이날도 바지락살 넣어줬어요. 고기 미역국 끓이실 때도요. 고기를 먼저 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빨래하듯이 미역을 잘 빨아주면요 국물이 금방 우러나와요. 불 줄여주시고요. 잠시 볶아질 동안에 멸치 좀 다듬어 줄게요. 머리를 제거하고 내장을 빼내서 내장만 버리고요. 살하고 머리는 국물 내는 데 쓰입니다. 저도 급할 때는 그냥 통째로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쓴맛이 내장 때문에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네, 내장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팩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멸치 육수 따로 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끓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 미역국에 바로 넣어주고요. 그냥 물 부어서 끓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미역이 볶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뽀얀 국물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마늘 좀 넣어주고요. 뜨끈한 미역국 정말 최고죠. 네, 이날 역시 얼큰 수제비 할 건데요. 밀가루에다가 계란 하나 터뜨려 줬고요. 소금 조금 넣어서 지루하게 반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멸치 올리고 표고버섯 올려서 네, 육수 먼저 내줄게요.
국물이 잘 우러났죠? 이제 멸치 건져주고요. 여기에 아껴두었던 김치국물 좀 넣어줬어요.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 좀 넣어줬고요. 호박도 짜투리 남아서 좀 넣어주었습니다. 역시 굴, 냉동굴하고 바지락살 넣어줬어요. 소금으로 또 마늘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룩하게 반죽된 수제비를 수저로 이렇게 떠 넣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납작한 수제비보다 또 쫄깃하기도 하고 또 작아서 먹기 편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수저를 뜨거운 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연장을 바꿨습니다. 칼 등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네, 하얀 수제비보다 또 이렇게 얼큰하게 먹으니까 아주 별미였습니다. 마치 매운탕에 수제비를 먹는 것처럼요. 뜨끈하게 한 끼가 아주 되더라고요. 네, 거품 좀 걷어내고요. 역시 계란 잘 풀어서 계란에다가 참기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맛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얼큰 수제비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냉장고에 있던 각종 야채와 소세지를 볶아주었습니다. 네, 잠시 볶아준 소세지를 옆으로 옮기고 된장찌개 끓일 건데요. 이날은 참기름 약간 두르고 양파 넣어서 살짝 볶아주었어요. 네, 된장도 함께 넣어서 볶아주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매번 똑같이 안 끓이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고추장, 된장 반반 볶기도 하고 파를 볶아서 해주면 야채만으로도 맛있는 된장국이 되더라고요. 호박, 감자, 양파 넣어서 끓여주고 저는 두부도 함께 미리 넣어주었어요. 두부에 간이 잘 배면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모자란 깊은 맛은 참치액을 좀 넣어주었습니다. 소세지 볶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다음에 케첩, 네, 파마늘 같이 넣어서 볶아줍니다. 맛있겠죠? 여기에 나중에 통깨만 올려서 내면 될 것 같아요. 달짝지근한 소세지 볶음 완성됐습니다. 네, 상추 겉절이 같이 샐러드를 한국식으로 버무려 봤어요. 간장에 식초, 설탕, 고춧가루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늘 좀 올려줘도 괜찮고요. 새콤달콤하게 네,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네, 한국식으로 샐러드를 무쳐봤어요. 새콤달콤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접시에 올리고 그 위에 참기름을 한 바퀴 쭉 돌려주고 먹으니까 한결 고소했습니다. 네,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네요. 입맛 없을 때는 정말 된장찌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날은 또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만둣국을 끓였는데요. 만두가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떡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좀 허전해서 네, 각종 야채 또 넣어주었고요. 또 냉동 새우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간편하게 끓일 때는 국물에 참치액으로 국물 내고요. 만두 넣어서 끓이다가 계란 풀어서요. 계란 올려줄 건데 이때 계란에다가 참기름 약간 둘러줍니다. 끓는 만둣국에 계란을 넣고 휘 저으면 국물이 굉장히 탁해져요. 만두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계란을 두 개 넣었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위에 얹어주고 젓지 않고 그대로 끓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뜰 때 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국물이 깨끗하고 네, 계란도 몽글몽글 맛있게 부드럽게 익어요. 네, 근사한 그릇도 한번 꺼내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간편한 한 끼가 되었네요. 네, 먹을 때 후춧가루, 김가루 올려서 간편하지만 근사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무로징어 두 마리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새콤달콤 초무침 양념장에 무쳐주었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간장, 마늘, 통깨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무쳐주었어요. 양파도 하나 가늘게 채쳐서 함께 무쳐주었습니다. 샐러드 야채를 듬뿍 올려서 그 위에 초무침한 새콤달콤한 오징어 초무침을 올려주니 근사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봐도 또 먹고 싶어지네요. 샐러드 야채를 씻어서 준비하는 동안 초무침한 오징어를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더 탱글탱글 쫄깃한 오징어 초무침이 된 것 같아요. 새콤, 달콤, 매콤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시원한 콩나물국입니다. 저는 국물 요리할 때 양파를 볶아서 잘 쓰는 편이에요. 참기름 약간 넣어서 양파를 달달 볶아주고 그 위에 냉동 바지락 좀 넣어줬고요. 씻어둔 콩나물 넣어서 소금 간하고 국간장이나 멸치액젓 살짝 넣어서 잠시 양파가 조금 더 익게 둔 다음에 물량을 맞춰줍니다. 한 소끔 끓으면 맛있는 콩나물국이 될 것 같아요. 드시기 바로 전에 마늘, 파 올려서 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콩나물국 저는 오늘 부추가 있어서 부추 잘게 썰어서 올려주었습니다. 네, 마트에서 부추가 저렴해서 부추 큰 거 한 단 가져왔는데요. 아무리 저렴하다고 가져와서 냉장고에 잠재워두면 나중에 반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네, 다른 오이 향을 싫어해서 오이는 따로 묻혀줄 거예요. 양념을 만드는 동안에 오이는 살짝 절여 놓을 거고요. 예, 양념에는 고춧가루, 멸치액젓, 간장, 설탕 조금, 마늘 넣어주었습니다. 네, 부추 살살 비벼서
완성됐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무쳐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아주 곰삭게 익어도 맛있는데 저희 가족은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린답니다. 네, 같은 양념으로 바로 오이도 무쳐주었어요. 너무 아삭하고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한 가지 양념으로 오이와 부추무침 완성됐습니다. 제가 아까 부추를 한 줌 빼놨었거든요. 요걸로 오늘 부추전 부칠 거예요. 저는 부침가루보다는 그냥 밀가루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한입 먹으면 부침가루가 맛있는 것 같아도 닝닝한 맛이 싫어서 그냥 밀가루에 소금 넣어서 부추 한 움큼에 잘 섞어줍니다. 프라이팬에 포도씨유 올려주고요. 잘 달궈진 후에 부추 올려서 바삭하게 부쳐주면 될 것 같아요. 부추 한 단으로 부추전도 하고 네, 부추 무침도 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 건데요.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어주는데요. 고춧가루가 굵은 거 있고 가는 거 있죠. 그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떡볶이 할 때 가는 고춧가루 한번 넣어보세요. 맛이 확 달라지고 정말 파는 떡볶이처럼 맛있어지더라고요. 가는 고춧가루에 간장, 설탕, 카레가루 조금 있어서 카레가루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참치액 조금 넣었는데요. 굴소스도 약간 첨가해주면 더 맛있는 떡볶이 될 것 같아요. 반찬이 없을 때는 계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란을 몇 개 풀어주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자투리 야채들을 모두 꺼내서 썰어주었어요. 당근, 양파 먼저 볶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박 조금 넣어주었고요. 뭐 할 거냐고요? 오믈렛 만들 거예요. 오믈렛을 만들 때는 야채를 조금만 넣어야 예쁜 모양이 된다고 하던데. 야채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네요. 익혀진 야채 한쪽으로 밀어넣고 계란을 풀어 넣은 것을 한쪽에 붙여줍니다. 모양이 잘 돼야 될 텐데 야채가 너무 많아서 뭐 모양 틀리면 이거는 오믈렛 아니고 스크램블이야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면 되죠 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래도 계란은 어떻게 해도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반 접으면 되는데 네, 야채가 좀 많았어요. 어쨌든 오믈렛이 될지 스크램블이 될지
네, 이렇게 해서 한 끼 때웠습니다. 접시에 잘 엎어주면 그래도 좀 모양이 나올까요? 네, 그냥 스크램블이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채만 곁들이면 그냥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채 모조리 손질해서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요. 야채 박스 만들어 놓고 또 야채 남은 거 비벼서 이때는 한 끼 때웠어요. 뭐든지 넣고 비비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 듬뿍 넣어서 고추장에 비벼주면 다 맛있더라고요. 양념장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마늘, 파, 참기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넣고 비볐습니다. 이날도 반찬이 없어서 김치 넣어서 김치 볶고 한쪽에는 또 계란후라이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모조리 꺼내서 음식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허전해서 냉동실에 남은 야채, 냉동 야채 넣어주었습니다. 참기름 조금 더 가미해주고 네, 제가 항상 쓰는 이 매운 소스 양념 넣어주고 밥도 넣어주고 달달 볶아줬어요. 매콤 달콤한 네, 뭐 김치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맛있죠. 그냥 먹을까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네. 타코가 있어서 요거 타코 올려주고요. 케첩 뿌려서 밑에 밑간 해주고 네, 볶은 김치 밥을 올려줬습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치즈 올려주고 오븐에 잠깐 구웠어요. 모짜렐라 치즈 올려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구워서 한 끼 또 때웠습니다. 뭐 그냥 김치 한쪽과 밥이지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냉동실에 잠자고 있던 돼지고기 꺼냈어요. 그래서 해동시켜 놓고 참기름 올려서 해동시킨 돼지고기 구워주었습니다. 옆에 양파도 함께 굽고요. 고기도 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먼저 구워서 썰으려고요. 김치찌개 끓일 건데 껴있는 고기여가지고 썰기가 힘들어서 그냥 먼저 밑에 구워주었어요. 김치 국물도 소중하니까 남김없이 부어주고 같이 끓여주면 되죠. 자, 이제 고기가 웬만큼 익어서 잘 썰어질 것 같아요. 고기 많이 넣은 이 김치찌개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김치가 귀하기 때문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네, 한쪽 냄비에다가도 제가 이리저리 기름 튀는 게 싫어서 냄비 깊은 데다가 고기 한쪽도 올려놨다가요. 살짝 앞뒤로 익혀준 다음에 이때 썰면 잘 썰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썰어주고 다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바삭하게 나머지 익혀줄 거예요. 와, 김치찌개 끓고 있네요.
찌개에는 아까 참기름 들어갔고요. 양파, 김치, 물 좀 들어갔고 설탕, 마늘. 여러분 뭐 맛내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땡땡 이런 거 좀 넣어주시고, 저는 미국이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삼계표 멸치액젓 그걸로 맛을 냈습니다. 두부 넣어주고요. 신김치로 하는 김치찌개는 설탕을 좀 넣어줘야 풍미가 있고 맛있더라고요. 오늘 시작합니다. 잘 담아서 보온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돼지고기가 잘 익었어요. 샐러드 야채, 양념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설탕, 참기름, 식초, 마늘 넣어서 이렇게 무쳐서 잘 내주고요. 그 위에 잘 구워진 고기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집밥은 뭔가 재료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식단으로 이번 주 꾸몄네요. 그 사이에 밥도 다 됐어요. 햄프시드, 아마씨, 또 현미찹쌀 이런 거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야,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 하면 서운해하시는 거 아시죠? 냄비에 불을 켜고 참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볶아줍니다. 저는 국을 끓일 때 항상 양파를 먼저 볶아줘요. 양파에서 단맛이 올라와서 조미료 없이 맛있는 국이 되거든요. 양파 좀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살짝 적신 북어채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북어채를 먼저 볶아주시면요, 국물 맛도 더 깊어질 뿐더러 북어살이 부서지지 않게 살짝 참기름으로 코팅이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적당량 넣어주시고 잠시 덮어줄게요. 물을 한꺼번에 맞추지 마시고요. 반 정도만 먼저 넣어주시면 저는 이상하게 국물 맛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끓고 난 후에 감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국물에 이용하는 멸치액젓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멸치액젓 향이 싫으시면 국간장과 소금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 양을 맞춰주시고요. 끓은 다음에는 달걀 풀어 올려줄 건데요. 달걀에 참기름 한 방울 같이 넣어서 풀어주세요. 네, 달걀을 위에 부어주시고요. 바로 젓지 마시고 조금 더 끓여준 후에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겠죠? 파만 살짝 올려서 드시면 돼요. 네, 시원한 북어 감자국 완성됐습니다. 드실 때 후춧가루 살짝 넣으면 더 맛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김을 집에서 재워 먹었죠. 저도 그때가 생각나서 한번 김을 재봤어요. 이렇게 여러 장 한꺼번에
김을 재워놓고 똘똘똘 말아서 밀봉해 두면 냉동실에 넣어두고 한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굽기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으로 또는 들기름으로 이렇게 김을 재워놓으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금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짜지 않게 재워놓으면 좋더라고요. 김발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했는데 예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구워진 프라이팬에 김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잘 구워줍니다. 뜨거운 밥 위에 김 하나 살포시 올려서 싸먹으면 정말 최고였는데요. 파는 김하고 정말 다르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이날은 콩나물 김치국인데요. 앞에서 감자 북엇국처럼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김치하고 콩나물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간은 새우젓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파는 김치 콩나물 국처럼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뜨끈한 국물 먹으면 정말 너무 시원하고 따뜻하고 맛있어요. 특별한 요리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지만 이렇게 소박한 밥상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항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날은 또 무 하나 있어서 무생채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무생채가 너무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별거 안 넣고 고춧가루 액젓 소금 넣고 식초 설탕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먹었어요. 이날은 또 유부초밥 파는 걸로 유부초밥을 해 먹었는데요. 밥을 반 정도 넣고 밥에다가 두부를 으깨서 밥 양을 좀 조절했거든요. 맛있었습니다. 또 이날은 또 수제비였어요. 수제비 반죽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밀가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당량 부어서 저는 수저로다가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물량을 조금 더 맞춰주고요. 손 안 대고 수저로 살살 비벼줍니다. 수제비 반죽이 너무 된 것보다는 살짝 진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질어서 다시 밀가루로 조금 더 부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저로 잘 비벼주시고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요거를 밀폐용기에 잘 담아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한두 시간 넣어두면요. 저절로 반죽이 아주 찰지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에다가 국물을 내야 되는데 멸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멸치 액젓하고 참치 액젓으로 간편하게 끓여봤어요. 호박 넣어주시고요. 또 감자 넣고 이날은 제가 양파가 없네요. 양파 빼고 호박 감자 넣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당근 좀 넣어줬습니다. 네, 한두 시간 있어도 되고 아니면 전날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반죽이 이렇게 예쁘게 찰지게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제비 쉽죠? 여러분 손목 아프게 치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끓고 있는 국물에
이제 수제비 뜯어 넣어주시면 되죠. 얇게 얇게, 때로는 좀 도톰하게. 저는 또 너무너무 얇은 수제비보다는 약간 도톰한 수제비가 더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뜯어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파 올려주시고, 여기에도 이제 계란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참기름 한 방울 살짝 올려서 계란 풀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계란 올린 다음에는요, 바로 젓지 마세요. 국물이 탁해져요. 조금 끓게 두시고요.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들깨가루 살짝 올려주시면 또 색다른 맛의 수제비가 되는데요. 맛있겠죠? 후춧가루 살짝 올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새콤달콤한 무생채와 먹었어요. 프라이팬이 나왔네요. 반찬이 없을 때 급하게 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참기름 올려주고요. 한국엔 참 호박이 또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호박을 누가 주셔가지고 호박 하나 잘라서 참기름 위에 넣어줬습니다. 그냥 호박 이대로만 볶으면 맛있잖아요. 참기름에 살살 볶아주고요. 이때 물렁한 게 좋으시면 살짝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 그대로 뚜껑 덮어서 좀 익혀줍니다. 여기에 별거 없어요. 새우젓으로 간을 해주고 마늘 살짝 넣어서 볶아주면 너무나 맛있는 새우젓, 네, 호박볶음이 되죠. 호박볶음 위에 깨를 뿌려줘도 좋고요. 또 여기에 들깨를 넣어주면 또 아주 고급스러운 호박볶음이 되겠습니다. 두부 한무 있어서 두부 한무를 잘 으깨주겠습니다. 여기에 팽이버섯 있으면 팽이버섯도 잘게 썰어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당근 다져서 넣어주었습니다. 계란 하나 넣어주고 밀가루 적당량 넣어주고 후추 소금 넣어서 잘 비벼줍니다. 그냥 이대로 조금씩 떠서 프라이팬에 부쳐주면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 전이 돼요. 두부에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적당량 넣으시면 더 부치기 편하실 거예요. 한입 크기로 조그맣게 부치면 더 예쁘지만 그냥 조금 넉넉하게 부쳐볼게요. 여기에 뭐 맛살을 넣으셔도 맛있고요.
또 다른 버섯 있으시면 버섯을 추가하셔도 되고 또 부추 같은 거 또 추가하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재료 있는 대로 넣어서 이렇게 살짝 부치면 또 별거 아니지만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집밥이 될 것 같습니다. 케첩을 찍어 먹어도 되고요.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요.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레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솥을 했는데 방금 다 먹었어요. 저녁에 또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카레를 만들고 한 솥 다 먹고 지금 다시 만듭니다. 제 카레의 비법은요, 양파를 오래 볶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코코넛 밀크 있죠. 코코넛 밀크를 나중에 조금 첨가해 주는 건데 오늘은 코코넛 밀크가 없어요. 코코넛 밀크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그 양파를 볶을 때 집에 있던 코코넛 오일 다 요즘에 있으시잖아요. 코코넛 오일을 듬뿍 아끼지 말고 큰 스푼으로 한 두 스푼 정도, 제가 한 2-3인분 만드는 건데 두 스푼 정도 넣고 양파를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갈변하도록 충분히 볶아줍니다. 중불에서 시작하셔서 다 볶아지면은 그 다음에 약간 약불로 해서 이렇게 오래 볶을수록 맛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깍둑 썰기를 안 하고 이렇게 곱게 채를 쳤어요. 네, 여기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당근이나 감자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에 그냥 또 소고기 얇게 채친 거 넣으셔도 되고요. 뭐 재료는 그때그때 그냥 다르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양파 얇게 채친 거를 지금 충분히 볶아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네, 양파 볶아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재료 썰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 두 개, 양파 큰 거 하나 지금 볶고 있고요. 당근 한 반 개 정도 썰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재료 다 넣어 줄게요. 감자, 당근. 네, 이 상태에서는 많이 볶아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감자하고 당근에 기름 한번 코팅 한번 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냥 살짝 볶아 주시고, 네, 여기에 재료가 잠길 만큼만 자작자작하게 물 소량 부어서 재료가 조금 익을 때까지 두겠습니다. 다시 불을 키우고요. 지금 카레를 푸른 물을 넣어주면 재료가 익지 않고 들러붙겠죠. 그래서 그냥 물만 약간 자작자작하게 소량 부어서 재료를 약간은 익혀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카레를 풀어 놓겠습니다. 네, 그냥 파는 오뚜기 시판용 카레예요. 일단 매운맛 샀는데 코코넛 밀크를 넣거나 우유를 넣으면 매운맛이 좀 중화돼서 이게 낫더라고요. 많이 맵지 않고요. 그래서 넉넉히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 정도.
물을 부어서 요즘 카레는 잘 풀려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네, 또 이렇게 뭐 완벽하게 안 풀리더라도 네, 요리하는 과정에서 다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옥수수 캔이 있길래 요거 하나 따줄게요. 요것도 톡톡 씹혀서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감자하고 당근이 이제 어느 정도 한 80% 가량 익은 것 같아요. 너무 푹 익었을 때 넣으면 또 감자가 다 으스러지니까요. 네. 한 70% 80% 정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카레 넣어주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보충해 주시는 게 더 쉬워요. 옥수수. 네, 카레가 빡빡하게 돼야 맛있거든요. 너무 묽게 되면 싱겁고 국처럼 돼서 생각보다 빡빡하게 돼야 밥에 얹었을 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맛있어요. 쭉 흐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됐죠? 네, 여기에 이제 우유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덜 붓고 남겨놨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우유 한 반컵 정도. 생각보다 지금 카레가 빡빡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유를 넣어주면 이제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죠.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서 살짝 뜸들여 준 뒤에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눌지 않게 불 약하게 해서 잠깐만 뜸들여 주고 먹어볼게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를 넣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카레가 코코넛 밀크가 없을 때 볶으실 때 코코넛 오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유를 넣으시면 그 맛이 비슷하게 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를 많이 볶았기 때문에 양파에서 우러나오는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두었던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이김치 담글 거예요. 네, 오이를 잘라줍니다. 강아지가 계속 제 옆에만 있으려고 해서 아이의 의자를 갖다 놓아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 해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소금에 오이를 절여줍니다. 오이 한 겹, 소금 한 겹 이렇게 해서 절여주시고요. 절이는 시간은 보통 서너 시간 정도 절이면 아삭하고 맛있는 오이김치가 돼요. 오이에서 맛있는 국물이 빠지는 게 싫으시면 한 1시간 정도 절이시고 체에다가 받쳐서 물기를 자연적으로 빼줍니다.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듭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설탕, 마늘, 파, 부추를 넣으면 더 좋겠죠? 새우젓 조금 넣어주었고요. 소금으로 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젓 씹히면 약간 비릴 수 있으니까 잘게 다져서 넣어주었어요. 새우젓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여지는 동안에 수박을 좀 썰어봤어요. 네, 저는 한 30분 절여줬고요. 한 30분 채에 받쳐서 물기를 잘 빼주었습니다. 집에 큰 볼이 없기 때문에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벼서 바로 김치통에 바로 넣어주고 또다시 비벼서 김치통에 바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김치를 담가요. 자, 저기 보이는 플라스틱 통은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사먹는 김치통에 딸려온 김치통인데 너무 좋은 진공 포장이 돼서 이런 플라스틱 그릇은 정말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김치통을 따로 안 사고 재활용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벌써 오이 김치가 완성됐네요. 익히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파도 약간 넣어주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득 완성됐네요. 김치를 다 담그고 이렇게 볼 때 너무 흐뭇하죠? 남은 양념에다가 썰어두었던 파를 무쳐주었어요. 요게 또 별미잖아요. 네, 파김치 너무 좋아해서 남은 양념으로 비벼주었습니다. 제일 만만한 계란 반찬. 그래서 계란값이 오르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계란에 소금, 물과 우유를 조금 넣어주고요. 콘까지 넣어줘서 이렇게 계란찜을 해주면 또 색다르고 맛있어요. 이날은 된장찌개에다가 고춧가루 살짝 얹어서 색깔을 내주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네, 계란찜을 그냥 센 불에서 올리셔서 몽글몽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줄여줍니다. 밑에 눌러붙지 않게 밑에를 잘 저어주시고요. 약한 불에서 요 정도 됐을 때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한 3-4분 정도 있다가 불을 꺼주시고 뜸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고구마가 왠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군고구마로도 해먹지만 가끔은 찐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채반에 물 넣고 고구마를 쪄주었습니다. 한국 고구마가 비싸서 많이 식은 못 사지만 가끔 이렇게 고구마 쪄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두부조림 하려고 두부 썰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항상 두부 콩나물은 꼭 사오는 것 같아요. 팬에 저는 참기름 둘러주었어요. 두부 한번 부쳐주고요. 그렇게 앞뒤로 부쳐준 다음에 양념장을 얹어줍니다. 두부를 부쳐준 다음에 두부 조림을 하면 두부가 부서지지도 않고 훨씬 더 고소해지고 맛있어요. 그래서 참기름 둘러주고 참기름에 앞뒤로 구워줍니다.
두부 조림하면 정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두부 한 모 뚝딱 먹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잘 익어갔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주면 수분이 조금 날아가서 고구마가 물컹해지지 않아요. 콩나물국 끓여주었는데요. 콩나물에다가 그냥 맹물 넣고 끓였어요. 끓이다가 굴 있어서 굴 넣어주고 마늘에 소금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되는데요. 국간장 조금 얹어서 이렇게 간을 맞춰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파 썰어서 마지막 드실 때 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냉동굴 바지락 사다 놓으면 국 끓일 때 진짜 걱정이 없더라고요.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한국마트 가면 콩나물, 두부는 꼭 사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렴하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콩나물은 저렴하면서도 똑똑한 영양성분까지. 콩나물은 콩이 발화되면서 영양성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콩에 없던 비타민C까지 생성된다니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 것 같아요. 콩나물의 효능으로 가장 신기했던 거는 한약재 청심 안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재료가 바로 콩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명 천원짜리 보약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양념장 만들어 줄게요. 간장, 고춧가루, 또 고추장도 조금 넣어줘요. 마늘, 네, 고추장 좀 넣어주고 올리고당 넣어줬어요. 참기름, 물도 조금 부어줘요. 이렇게 잘 섞어서 위에 얹어줍니다. 두부는 미국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글바글 끓어내면 끝이에요. 네, 드실 때 파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깨소금 살짝 뿌려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 채에 놓고 먹었어요. 김을 구워줄 건데요. 김은 정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다 열거해도 열거하지 못할 만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조미된 김보다는 그냥 맹김을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은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먹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조미김보다 이렇게 맹김 구워서 양념장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구워줬습니다. 아까 두부 조림을 하기 위해서 양념장 조금 남겨서요. 김 구워서 양념장 찍어 먹었어요. 뭔가 거창한 요리 같지만 돼지고기가 조금 남아있길래 냉동된 돼지고기를 꺼내와서 프라이팬에 익혀주었습니다. 돼지고기가 거의 익어갈 때쯤에 양념을 해주고요. 그 양념 위에 짜투리 야채 남아있는 거를 이것저것 넣어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닭갈비가 생각나네요.
고구마도 조금 넣어줬고요. 당근도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매콤한 양념을 하고 보니까 마치 닭갈비를 먹는 것처럼 또 색다른 맛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 산 이후로는요. 밥반찬, 밑반찬, 밑반찬이라고 하죠. 그 밑반찬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한 가지 야채를 볶거나 이렇게 고기 요리 한 가지를 해서 그냥 샐러드와 함께 먹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감자국입니다. 반찬이 없을 때 부드러운 감자국 따뜻하게 정말 맛있는데요. 프라이팬에 참기름 둘러주고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양파가 볶아질 동안에 멸치 다듬어 줄 건데요. 육수를 따로 내는 번거로움보다 그냥 바로 멸치 다듬어서 그냥 망에 넣고 바로 끓여줄 거예요.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감자 썰은 거 넣어주고요. 같이 조금 볶아줘요. 그리고 바로 물과 아까 다듬었던 멸치를 넣어줍니다. 네, 바글바글 끓어서 감자가 익어갈 때쯤에 소금과 멸치액젓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달걀에 참기름 살짝 풀어서 달걀 얹어줬어요. 젓지 말고 가만히 끓이면 맑은 국물에 달걀이 풀어지는데요. 이때 마늘과 파를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이날도 역시 반찬 필요 없이 집에 있는 야채 모두 넣어줍니다. 그저 후라이팬에 볶아주다가 집에 있는 양념, 간장,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넣어주고 볶아주면 또 맛있어요. 굴소스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간장, 마늘, 설탕, 올리고당, 참기름, 후춧가루 넣어줬습니다. 김치를 사려다가 저렴한 배추가 있어서 몇 통 가져왔어요. 포기 김치가 맛있긴 하지만 매번 꺼내서 써는 게 귀찮아서 그냥 썰어서 담기로 했습니다. 막김치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는 썬김치라고 많이 해서 막김치라고 하죠. 밀가루 풀도 안 쓰고 그냥 고춧가루에 마른 생강, 액젓 넣어서 그냥 막 담궈봤습니다. 배추를 썰어서 우선 준비해주고요. 먹기 좋게 잘게 좀 썰어줬어요. 소금 물에 풀어서 휙 부어서 잘 담궈주고요. 한 5-6시간 후에 한 서너 번 정도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네, 물기를 빼줍니다. 밀가루풀을 써주면 더 좋은데 저는 밀가루풀 생략했고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 액젓, 새우젓도 좀 있어서 넣어줬습니다. 설탕 약간 넣어줬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버무려서 무쳐주면 끝이죠.
사실 김치가 어렵진 않은데 번거롭긴 번거롭죠. 요즘 김장철이라 김장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담가서 큰거한통 나오니까 또 두고두고 잘 먹었습니다. 김치를 담가 놓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묵은 김치 국물도 아껴 두었다가, 네, 김치와 국물 넣어주고요. 또 콩나물 나머지 조금 넣어주고 팽이버섯, 두부 올려서 또 바글바글 끓이면 또한끼 때울 수 있잖아요. 굴몇 덩어리 남은 거 넣어줘서 끓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여러분 집밥 드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11월 보내세요. 레이나 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